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아 그분이세요? 네. 안녕하세요, 가수 이상미입니다. 제가 대구에서 좀 굵직굵직한 곳들을 직접 찾아가서 아르바이트를 뛰고 시급으로 계산해서 그날 월급도 받는 그런 프로그램, 잡복이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는데, 오늘 또 대구의 굵직굵직한 곳이라고 하면 우리 또 사자 삼성 라이온즈 빠질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라이온즈 파크에 와서 삼성 라이온즈 경기하는 거 응원도 하고 라이온즈 파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아르바이트를 경험해서 제 아르바이트로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는 그런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아니 이거는 좋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태어나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팬이 되는 거예요. 팬이 돼서 지면 가슴 아프고 이기면 너무 신나고 그런 거 아닐까요? 아 사실은 제가 한 2년 전인가 여기 라이온즈 파크에서 애국가를 했었어요. 그래서 그때의 그 경험이 저한테 너무 강렬해서 그거를 덮는 경험은 아직까지는 없어요. 그날 제가 여기 잔디 밑에 내려가서 이 백석들을 향해서 애국가를 불렀을 때 그 벅차오름, 선수는 아니지만 이 경기에 내가 뭔가 책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, 굉장한 사명감을 느꼈거든요. 그때 기분이 굉장히 생생하죠. 그게 잘 모르겠네요. 아니 방송하는 사람들도 녹화하기 전에는 조금 예민할 수 있거든요. 선수분들도 전 그렇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서 참여를 잘 해주실까, 아니면 또 이게 제 노래로 하는 어떤 미션인데 아 이 노래를 알고 계실까?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서 약간 걱정도 되고 좀 그래요. 안녕하세요.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유후. 여러분 기분 좋은 경기하세요. 화이팅! 약간 이거 기다리는 것도 좀 떨린다. 누가 나오실까? 안녕하세요. 재영 선수. 안녕하세요. 다음 나. 네. 적당히 바람이 기분 있잖아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영광입니다. 혹시 난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다. 아니 노래방에서는 없어. 내 여친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있다. 저 와이프 있어가지고. 근데 어떻게 아세요 이 노래를?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괜찮으시면 이쪽으로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라는 글자 다음에 나올 노래 혹시 뭔지 떠오르는 거? 아따 맘마야. 아따 맘마요? 아따 맘마? 오셔볼까요? 안녕하세요 선수분. 잠깐만요 선수분 어디가 이제 한 번만 여기 마이크에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안 됩니다. 왜 한 번만 부탁드려.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. 네 감사합니다. 가사 혹시 당장 떠오르는 거 어떤 거 있는지. 그래요.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아 그분이세요? 네. 우와. 진짜 몰랐네. 우와 하이파이브 한 번만 할까요 우리? 우와. 아 근데 실례지만 몇 년생이시죠? 95년생. 우와. 알았네. 아 알았다고요? 아닌가? 아 그럼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잘 모르겠어요. 왁스? 아닌데? 그 옛날 노랜데. 뭘까요? 잘 팀 이름 혹시 생각나세요? 아니면 가수 이름? 왁스였나? 왁스. 안녕하세요. 다음에 무슨 가사일까요? 잘 지냈나요? 모르겠어요. 잘 지. 와 그래도 타율이 좋다. 저희 지금 한 여쭤본 분들 가운데 50% 이상 지금 맞추신 것 같은데? 네네네. 이 정도면은 평소 퀴즈 미션에 비해서 좋은 건가요? 네 좋은 거죠. 조금 알긴 아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부른다는 게 조금 어색하신? 네.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. 제가 예상했을 때 선수들 되게 좀 예민하고 좀 까칠하실 거라고 예상했었어요. 근데 장난도 잘 치시고 노래도 잘 부르시고 가사도 잘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기 뭐 촬영하러 온 게 아니라 아까 기분 좋게 제가 영광이었습니다. 선수들 감사합니다. 여러분 화이팅! 유후!